내 말 잘 들어. 우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돼. 저 여자 이름은 줄리아야. 저 여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신분증명서만 남아있어. 이해해? 이제부터 내가 저 여자로 살아갈 거야. 캐리. 캐리는 이제 없어. 내 이름은 줄리아야. 너도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어. 홈즈실에 조금만 도우면. 어려울 건 없어. 시카고 의과 대학에 가서 시체들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처리해줘요. 어려울 건 없어. 우린 그냥 홈즈씨 신부름만 하면 돼. 그뿐이야. 네가 너무 낯설어.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살인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한 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숙면 중이시니까. 다른 선택은 없어. 우린 달라져야 해. 무엇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잠을 자야죠. 꿈속에서 누굴 죽인다고 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찾지 못하게 우리 쫓지 못하게. 죄책감 같은 건 털어버려요. 어차피 꿈에서 깨고 나면 전날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못하니까. 무엇이 너를 단 선택은 무엇이 없어. 우리 선택은 둘 중 하나 죽거나 악마가 되거나. 우린 왜 이곳에 버려졌을까. 주어지지 않았어. 선택은 선택할 기회. 태어난 것도 버려진 것도 가난한 것도 그저 너에게 주어졌을 뿐. 누구의 선택이었나. 우연인가 운명인가 빌어먹을 신의 뜻인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원치 않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이라면 다른 선택은 없어. 죽거나 악마가 되거나 악마가 되기를.